일은 무슨 일이고? 아버지 병고 액살 막는 일. 나는 지금 현재로 아버지가 어디가 나쁘다는 느낌 없어. 그런데 사자가 돌거든요. 사자가 돌는데 올 지금 9수라 올 칸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래. 맞아. 그런 운수래. 그런데 문제는 아저씨가 고집이 너무 세. 그래서 아까 오면서도 잠시 느꼈는데 비닐하우스 주위에 또랑 같은 거 안 파는가? 땅을 좀 손안 대는가? 땅 손도 그 애기다 손나도 아 우리 집 집대. 이렇게 우리 오랑 같이 먹으려다가 네 그렇죠. 제가 뭐가 보이냐면 희한하게 우리가 왜 이렇게 또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 땅이 붕 뜨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문제는 앞으로 뭘 하면 안 돼요. 올해는. 어쨌든 오케이. 아까도 제가 그랬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운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손을 나쁘다고 하는 건 손을 안 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저씨 성격과 그걸 안 재질을까요? 그게 맞아, 문제예요. 맞아. 그게. 어, 맞아. 그게 제 문제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일은 병고 액살을 막는 게 아니라 아저씨 마음 안정을 달래야 돼. 딴짓 안 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무 생각 안 나겠고 그냥 올해는 무탈하게. 제발 하우스만 하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이게 참 사주라는 게 이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 신은 진짜 병고 액살보다 매 맞는 거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 장난꾸러기. 침술 붙다. 근데 아저씨가 하우스 때문에 지금 그나마 마음 잡고 재미를 붙이고 있는 거야. 그건 맞아. 비참으로서 자꾸 삐지지니까. 자꾸 삐지지니까. 삐지지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맞아. 차라리 소다 피우고. 참, 그래. 집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마음을 어찌 보면. 이 마음 안 돼.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재미없다, 재미없다. 하우스 재미없다, 재미없다. 또는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체면 아닌 체면. 지령님이 그렇게 걸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은 병고 액살 먹으러 왔는데 이상한 거 없네. 아니야. 몹시. 네. 그러니까 결국에 금방 우리나라도 얘기했지만 그 병고 액살의 원인이 축인 거예요. 축이면 아마 아저씨가 뭔가 손을 대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뇌를 맞고 그렇지. 그게 병으로 발전이 되니까. 나는 자꾸 급살이. 선아는 급살 만들더라고. 잘못하면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우스로 말하고. 왜냐면 더운 데 들어가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쓰러져 맞아. 보면 누가 있나요? 그걸 걱정이 되거든 말이야. 올해는 세 명 다 조심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뿐만 아니라 다 같이 가서 이정선 들으는 거 싫은 거 시켜. 근데 어쩌지? 올 연세도 되게 바쁠 것 같은데? 돈 대고 바빴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안 바쁠 것 같다고 막 계속 그러길래. 아니야, 바빠. 우리 애가 말하는 게 쌍포가 터진다거든. 그 소리는 돈 닦고 있는 회사 쪽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뭐 바쁠 일이 생길 것 같아. 좋을 일. 명희 앞으로 사랑했나? 네. 오. 또 그 명희 해놨어. 돈 받으려고 이런 거지 뭐. 그렇지. 쌍포가 터지면 좋은 거지. 나한테 생긴다는 거잖아. 그럼 제가 지금 자격 좀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또 합격이 그랬어.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해서 일을 더 받을 수는 있다더라고요. 네. 봄에 시험 있어요? 네. 5월달. 5월달. 맞아, 맞아, 맞아. 자기 생일달에 난 그게 딱 보였거든. 그러니까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네. 열심히 해봐요. 네. 손바닥 달 떨어뜨려줄게. 어머니는 순간순간 갑자기 힘이 빠지고 휙 도는 게 있습니다. 엄마 비늘 약 먹고 했댔나? 비늘 안 먹었나? 그리고 엄마 그래도 아무 소리 그래. 엄마가 머리 쪽에 조금 안 좋으시거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그리고 엄마 있잖아. 2월 한 달 엄마는 양력으로 얘기해 줘야 알아들으니까 2월 한 달 조심해 하라고 그랬지. 이제 몸 엄력으로 2월 보름까지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양력 2월 한 달이 알았지? 근데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온다 하거든. 그 할머니는 또 올 거야. 3월 달쯤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아니 양력으로 1월달 나간대죠. 그럼 3월달 쪽에 또 새로운 사람이 올란지 아니면 기존의 사람이 올란지 하여튼 조금 애매할 것 같다. 근데 엄마 괜찮아. 애미도 엄마가 그때 기운이 엄마가 돋아 있으니까 그때는 애미도 좀 괜찮아 알았지? 일단 어머니는 뭐 걱정이 되겠지만은 걱정을 하지 마이소. 아 제가요? 네 아저씨 걱정 하지 마이소. 아무렇게도 근데 그거를 내가 살려면 털어내이소. 엄마도 지금 마음속에 병이 되거든. 맞죠. 그 신경을 쓰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게 자꾸 신경을 몰두를 하다 보면 사람이 멍해져. 그래서
올해는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보자. 그 생각 하세요. 맞아, 가까우로. 맞아, 아버지가 살고 싶은 선택도 내비두고. 우리 누나한테 다 맡기고. 어, 내가 일단 틀어줄게. 내가 살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차 하면 엄마가 쓰러질 수도 있다. 반대로 올해만큼은 아저씨는 아저씨, 어머니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딱 각자 살고. 각기 전천히. 근데 딴 거 없어. 그리고 이제 일에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조금 몸 쉬어가면서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 내가 욕을 하든 아 이제 나 쉬어야 된다. 강하게 나와야 돼. 완벽주의자. 어? 완벽주의자. 어, 그러니까 좀 그래. 완벽주의. 책임감을 강해서. 맞아. 그래 하고 싶어도 안 된대. 어, 그걸 다 해버려야 잠을 자면서 딱 맞아. 완벽주의 맞다. 근데 올해는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온 이유가 조금 내려놔야 돼. 이때까지 완벽주의를 잘 해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나마 버텼다면 올해는 못 버텨요. 내가 이때까지 내 페이스대로 이거 해놓고 쉬어야지 해놓고 쉬어야지 하다보면 본이 딱 들어놓는 결이야. 올해는. 왜냐면 개묘가 아직 총살이 다 가고 있다 했거든. 작년은 자기가 너무 나쁘니까 신의 힘으로 막았어. 근데 이제는 인간이 반을 조심을 해줘야 되는 해운이야. 올해가 알았지? 그럼 내년에 또 자기 용해 되면 참 좋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자기가 쌤이 얘기했지. 다른 재수는 다 자꾸 들어와. 네. 건강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건강 잃으면 돈 벌어보면 뭐 하는데 안 그래? 그리고 응, 올해 또 사람 하나 물갈이가 돼야 되겠다. 직원. 그러면은 만약에 키우는 것도 있지만 일단 사람을 하나를 넣어야 됩니다. 아, 길어야 한 달 정도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분명히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누군가의 묘를 같이 손을 봐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하는데 좀 도와줄 거냐 2월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얼굴 다 도와줄게 하면서 막 나무를 끊는다든지. 아 그게. 그래 할 일이다. 그래 할 그거는 있어. 외톨이 자체. 그래 할 힘이다. 와서 매달리면 자기가 해줄 사람. 그 사람 원하세요 이겼다. 맞아. 친화력은 없지만 어느 사람은 그 사람 원하거든. 그래서 묘에 손 대는 게 자꾸 보여가지고 올해는 남의 쪽으로 좀 손 안 댔으면 좋겠는데 문제네. 올해 현장을 좀 많이 가. 저는 계속 현장은 원래 많이 갔는데 지난번에도 거의 막 2-3개월 정도 저 위에 수도권에 있었어요. 막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금방도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도 현장을 많이 갔다 왔고 그래서 선우야 이번에는 치보 시작을 하자. 하고 어머니 먼저 따가내고 하자. 눈이 한쪽에 뭐 보였다 안 보였다 뿔려졌다 뭐 이런 때가 있어요. 엄마 눈이 한쪽 시력이야. 저 조금 그런데요. 렌즈 렌즈 끼면 속이 메시콘이고 예 맞습니다. 이러다가 한 번씩 딱 땡기다 그래서 뒷골이 낚이 볼 때 조금 쉬어주고 예 한 발짝 좀 천천히 가야지. 네. 근데 좋은 일도 많아. 네. 웃을 일도 많고. 네. 안 좋은 꿈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을 때 느낌이 이상할 때 있어요? 네. 그때는 여기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한 번씩 주시면 된다. 네. 미끄러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남들은 찢어질까 조금 세게 좀 부시고 온다나. 근데 항상 조심하고 온다. 몸에 좋은 것도 좀 먹고. 기운이 자꾸 빠져서 엄마 혼자 울고 속수 막 그런 거 있나. 혼자 맞아요. 조용히 울고 이런. 다시 가서 말 못하고. 내 마음이 응어리 가지고 혼자 울고. 맞습니다. 네 잘하시오. 맞습니다. 내 자식이 다 알아주는데도. 이제 좋아지잖아. 좋아지고. 맞습니다. 내 혼자 울어봅니다. 자꾸 하지 말라니까. 내가 속병이나 여기 지금 영이야. 맞습니다.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너 딱 까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해도 했나? 자꾸 울컥컥. 응, 엄마가. 맞아. 아이고, 오늘 우리 제자가 잘 말했어. 엄마, 올해만 지내봐봐. 엄마가, 아, 진짜 사는 게 별거 있나? 이게 행복이네. 엄마, 그만 분명히 생길 거야. 올해 맞는가 봐. 알았지? 그런에도 그런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올 지나면 된다. 엄마 할아버지가 엄마 눈물 좀 말려줄게 했지. 없애줄게는 안 했어. 왜? 없애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속으로 무는 거 내가 좀 이제 줄여줄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많이 줄었잖아. 그치? 올해는 엄마 좋아하는 거 좀 하고 나는 해주고 싶은 게 엄마하고 같이 놀러 좀 다니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
그렇게 거창한 여행이 아니고 일요일날 엄마하고 이 창원 마산 아 가까운 데라도 그냥 택시 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케이 오케이 기분 전환하고 나는 아들한테 같이 있는 데가 제일 그게 걱정이야. 때로가라 나는 걱정합니다. 그러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합천 그 당산 산항에 올해 세 번을 들어가라. 예. 막걸리 한 병 들고 알았지? 그러면 그 할미가 너그 대주 노중에서 드는 사람 사고 그리고 낙뢰수라 큰 사고 나서 머리 안 깨지고 머리 수술 안 받고를 도와줄게. 예. 그리고 터전에 대병 소주 두 번 꼭 부어라. 알았지? 봄에 한번 붓고 가을에 한번 붓고 꼭 두 번 부어라. 형수나 누군지 네. 모르지요? 옛날에 그 바다 바보다 못해 살아. 아이고 형수요 내가 세상에. 3년만 응. 형수 힘들어도 살아 보이소? 내가 우리 형님 마음 돌려줄게요. 네. 난 못다 살고 못하고 간 거 나 그거 우리 형수 너무 고마웠던 거 우리 형님 철 들어서 아이고 에, 진짜로 그런가 보다 하고 밥으로 3년만 더 편해 보이소? 알았지요? 할매 도와줄게. 알았지? 네. 너가 앞에 다 오래 추기 맞아서 안 쓰러지게 도와줄게. 슬슬쩍 피해가고 다 넘어가고 지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막아줄게. 내 저 새끼 다 어? 하루아침에 마음 딱 잡아서 니 말 듣게 해준다 소리는 못 하지만은 네. 내가 몸 지켜주면 안 되나? 큰 사고 안 나고로 막아주면 안 되나? 이 할매 해줄게. 감사합니다. 나 니한테 밥 얻으면 공덕으로 내 찾아준 공덕으로 내가 꼭 해줄 거만. 예. 알았지? 꼭 해줄 거만. 일단 먹어라. 예. 최고 먹어라. 예. 이 할매가 다 네 소울염 돼서 항상 지켜줄거만. 어딜 가도 내 새끼 잘 되고러 남의 눈에 꽃이 되고 남의 눈에 잎이 되고러 예. 이 할매 지킬거만. 알았지? 감사합니다. 할 때 노중에 칠일 있다. 예. 노중에 또 칠일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속이 아플란가 장이 아플란가 바쁜 거랑 할 일 있다. 병원가를 좀 있다 그래. 비 난다고 다 될 것 같나? 맞지? 인간이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럼요. 그리고 다 또 혼자 주고 표적 주는 거라 정말 이렇게도 슬슬쩍 넘어가나 보다. 감사한 마음 너 가지고 혼자 표적 있으라도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줘서 예 고맙습니다. 집이 있잖아. 네. 집이 있고 이 땅에 내려오면 약간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턱이 네. 봐라. 그 턱이 조금 시멘트 달아놨어요. 네. 집이 있고 이제 집이 약간 이렇게 떠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네. 이 턱에 또 시멘트가 벗겨져서 시멘트 비치라는 게 나는 그게 자꾸 걸려. 이런 저지른 사람 같긴 해. 뭐를 저질러든 저지를 것 같아.